네, 다음 소식입니다.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설은 특별합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뒤에 처음 맞는 명절입니다. 세상에 모든 선물이 오고 간다는 국회의원 회관 풍경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성훈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설 연휴를 나흘 앞두고 로비에 마련된 택배 보관실에 각종 선물이 쌓여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추석과 비교해보니 선물 상자가 꽤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해엔 구설에 오를까봐 선물을 받지 않고 모두 반송했지만 올해는 선물을 받는 의원실도 적지 않습니다. 김영란법을 위기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짜세요. 알았어, 해주시면. 선물은 건어물부터 배나 사과 같은 과일, 한과 세트가 대부분입니다. 한우 그런 거 많이 썼는데 지금은 한우 그런 구경도 못 해요. 지금 주로 어떤 선물들이 많이 옵니까? 싼 거 한 뭐 참치나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한과 좀 싼 거. 선물 가격대를 확인해봤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의식한 듯 대부분 4만 원대. 선물을 보낸 곳은 지역구 의회부터 각종 이익단체, 기업 대표까지 다양합니다. 인사체대로 보면 되겠죠. 고맙다는 뜻에서 이쪽에 좀 아는 승리 표시죠.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고 당장 이해관계가 있다면 5만 원 이하 소액 선물이라도 불법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처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당연히 다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국회의원에게 직무 관련성이나 이해관계가 없는 곳이 어디 있을까 싶은데 권익위의 해석은 두루뭉술하기만 합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자, 이성훈 기자, 이틀 동안 종일 그 국회의원회관 로비를 지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화면 보니까 뭐 김영란법이고 뭐고 선물 엄청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뭐 의원실 관계자들은 예. 선물이 확 줄었다고 얘기를 하고 예. 있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상당히 택배 상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과거에야 정말 의원실이 꽉 찰 정도로 선물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런 건데 뭐 의원실 사람들 얘기는 예전보다는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번 추석보다는 늘었다는 건 맞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이 어떤 식으로 선물을 주든 간에 예를 들어서 피감기관이라든지 뭐 정부나 국영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선물 주는 건 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 아닌가요? 네,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청탁금지법을 만든 본래의 취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네. 같습니다. 3, 5, 10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넘지 말라는 건데요. 네. 사실은 이게 이 범위 내에서 마음껏 주고받으라는 그런 의미가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예. 직무 관련성이 있어서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관계에 있으면 네. 애초부터 주거니 받거니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도 여전히 5만 원 이하의 선물들이 많이 오가는 걸 보면서 아직 갈 길이 멀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까 화면에 쌓여있던 그 수많은 선물 중에 상당 부분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선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